들어간다! 슈퍼 세이브 김동원! 강파의 커넬은 인천입니다. 자, 정확하게 밀어넣는데요. 아, 생각보다 볼에 대한 파워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 경기를 보면요, 울산이 6승 4무로 절대적으로 지금 앞서 있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 최근의 분위기는 또 확실히 인천이 올라왔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양 팀의 상대 전적인데요. 조현우 골키퍼가 자 델브리치, 델브리치 왼발. 네. 경기 전에 조성환 감독을 만나서 대표팀이 지금 선발이 됐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여담 삼아 농담으로 했는데 델브리치 선수가 호주 대표팀에 따라가고 있는 이강현. 황지현이 빠르게 하지만 뒤에서 일단 잡아놓고 오른발!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을까 볼에 아랫부분을 차고 말았던 이명재 선수입니다. 근처에 상대 수비수가 있으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임팩트를 할 수 있는 상황보다 네 옆에 있는 선수를 더 심해 자, 빠르게 올라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규성이 직접 돌파. 이규성이 계속 끌고 들어갑니다. 뒤에서 반칙으로 끊습니다. 네, 지금도 역습 상황처럼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양쪽에 있던 김민주, 황재환 선수 어느 선수든 자, 백헤드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볼 잡아놓고 3 울렸는데요. 손에 맞았다는 판정이 내려집니다. 황재환 선수입니다. 황재환 선수도 이번 시즌 독일에서 다시 돌아와서 통해서 쉽게 볼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 팀 다 지금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박용규 선수가 오늘 상당히 그 울산 선수들을 좀 거칠게 좀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주심이 다가와서 하고 있는 인천입니다. 전방으로 경합을 시켜줍니다. 첫 터치, 이게 뒤로 갔습니다. 자, 김보섭 따라갑니다. 자, 몸싸움 붙었는데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김보섭, 김태현 맞고 나갔습니다. 강하게 몸싸움이 붙었는데요. 싸워주는 모습, 이러한 네.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투쟁심 있게 본인의 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져가서 다시 본인의 볼로 가져온 높은 계적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빨리 한 번에 가지 못했고 백힐 다시 흘러놨습니다.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명재 선수가 흘러나온 거를 원터치로 시도를 했는데요. 강한 임팩트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을 줬습니다. 자, 마티나다 쪽으로 가슴 트래핑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중앙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 더 마티나다 바운드! 조금 멀었습니다. 몸을 던져봤던 마티나담인데요. 저 육중한 몸을 던졌습니다. 조금만 짧았더라면 한번 충분히 기대를 해볼만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인천이 강력한 슛으로 먼저 날려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 2선에서부터 공격을 나오면서 이제는 상대 압박이 아닌 공격에 대한 기동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좀 더 재미있는 경기 양상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그때 축구선 일단 살짝 밀어내는데 흘러내면서 중원에서 아마노가 여기서 넘어지면서 중골 경고가 나옵니다. 이강현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빠르게 역습으로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 있어서 파울이 아닌 앞에 있는 선수에 살짝 걸리면서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았고 자, 빠르게 극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박포가 있습니다. 자, 울산의 역습. 자, 박포가 한 발 잡고 중앙으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마티라다 슈퍼 세이브 김동원 강파의 커넬 인천입니다. 자, 정확하게 밀어넣는데요. 아, 생각보다 볼에 대한 파워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자, 왼쪽에 박포를 잘 봤고요. 그리고 이 결과물들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아길라르. 자,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김도혁. 돌아서면서 김도혁 왼발 벗어났습니다. 오른쪽 코스를 빗겨나가는 김도혁의 왼발 슛. 자, 순간적으로 볼이 살짝은 얕게 맞으면서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골키퍼가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정확하게 임팩트는 되지 않습니다. 맞아놨습니다. 이병재 깔아서 줍니다. 레오나르도! 이병재 굴전! 다시 한번 뒤에서 원두젠! 뜨거워합니다. 강력한 마무리! 하지만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원두젠! 자, 두 차례 슈팅을 통해서 골문을 위협을 했는데요. 울산의 이러한 슈팅들 굉장히 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방송 막고 있습니다. 김도혁
그리고 이병주. 자, 이병주. 한짝 따로 붙으면서 싸워줬던 이병재. 반칙을 얻어내는 이병. 아길라르의 마법 같은 왼발은. 자, 아길라르!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아길라르. 와, 이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순간적으로 높은 볼이 아닌 땅볼이 좀. 갑자기 올라오고, 흘러나온 볼. 슛! 뜨거워합니다. 이병재. 얹히지 않네요. 오늘 유난히 또 이명재 선수에게 중거리 슛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경기에 나오는 만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법한데 뭔가 한번 연결해보고 좀 이렇게 세카포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뭐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볼 만한데요. 자, 돌리다가 결국 뺏겼고요. 자, 왼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인천의 뒷심이 또 발휘돼야 되는 시간대로 왔고요. 중앙으로 김도영! 네. 이런 것도 한 방이거든요. 지금도 김도혁 선수가 들어가면서 발에 걸릴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자, 여기서 오른발 올렸습니다. 마티라담! 한번 노리긴 했습니다만 김동원에게 잡힙니다. 자, 어쨌든 빠르게 더 많은 시도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러한 시간 속에서 굉장히 양팀 다 아쉬워. 아길라르, 아길라르! 공간이 넓은 쪽으로 남겨줬습니다. 강현구! 몸에 맞고 굴전! 코너로 연결이 됐습니다. 울산 시즌 세 번째 맞대결도 두 팀은 0-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이번 시즌